감사합니다. 아, 천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전공도 정하고 자퇴도 했어. 어제 자퇴 당일이어서 방송 못 봤네. 아이고, 힘내세요. 화이팅. 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아퍼리어케 가슴에 얼굴 파묻고 싶다. 털 너무 좋아. 그래요. 부디 염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야호, 한 잔 더. 형 나도 같이 마셔도 되지? 그렇지? 아 그래요. 또 좋은 주말이잖아? 아, 이 비트의 향. 하늘보리냐고. 링피트 오늘도 했어. 요새 링피트 하루 한 번씩 꼭 하고 있어. 적어도 한 두세 판씩이라도 하고 있어. 이거 뭐냐고? 탈리스커. 이거 똘삼이 가져온 건데 요만큼 남아가지고. 아, 아 베페 꼬라지. 찬타? 간다. 아, 네, 아울렛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김도 취업법으로 최종 합격했다 알리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김도 취업법으로 휴방 동안 감사합니다. 최종 합격했다 알리세요. 세수만에 들어간 건 알리고 싶으면 알리세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아울렛2님 축하드려요. 7년 됐는데 드디어 간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내려왔어. 너무 억울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조금씩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니치. 아니, 나 그 트위치에 간 수치 몇천 되는 사람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내리자. 간 수치가 원래 몇천이 되나 그게? 그게 원래 그렇게 됐나 그게? 그거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드래곤볼 전투력도 아니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 그게? 난 김자토. 아, 간염 걸리면 2천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그래. 있다길래 아돌삼이 올게 왔구나 했는데 왜 김도? 스모. 아니 나는 샤시네. 괜찮아요. 저는 간 수치 괜찮아. 니치. 나 정상이야. 스모. 핑후 돌아. 아 설마 카불인가? 아니지 아니네. 아네 갈비 뜯다 들킨스님 감사합니다. 푸아그라. 푸아그라. 아 펌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게 되나? 안 되지.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왜 이 꼬라진지 궁금하지만 아픈데. 아, 그 술 안 마셔도 간 수치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간이 안 좋은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4월 달에 몸무게 재고 오늘 다시 재봤는데 20kg 넘게 줄었어. 축하해줘. 아 축하드립니다. 살을 빼셨나 보네요. 감. 축하드립니다. 뭐야? 저걸 깡을 왜 쳐? 왜? 왜? 안 깡인가 저거? 왜 깡이 안 깡이야 저거? 뭐지? 아 명깡인가? 아까 저걸 안 깡을 왜 저거를 왜 쳤지? 아까 저걸 왜 했지? 딱 이기가 안 되네. 그냥? 어차피 울 거라서 저렇게 했나? 그런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울어서 만들 거라서 그냥 한 것 같아요. 나 울어서 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지.
참. 아니 왜냐면은 이제 깡을 한다는 거는 뒷돌아를 또 볼 수 있는 건데 리치를 하면 좋은데 굳이 이제 저걸 왜 깡을 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부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근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든다. 저 상가가 심상치 않아. 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파루가 야 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발? 님들 이거 무슨 뜻이야? 파루가야로? 파루가야 미치? 이거는 듀라즈노? 모르겠다. 5, 6, 7. 파가야로? 지. 이 도라를 다 살리진 못하겠지. 어디 한번 이 녀석들의 수준을 볼까? 아 이거 나도 울어버릴까? 울자? 스베테와 사이고노 스베테와 사이고. 오 뭐 씨발. 야 비상 지. 아, 400점? 넌 몇 점이야? 900점. 작걸 1. 무슨 패로 대기하고 있을까? 일단 육삭 같은 거 되게 위험할 것 같아. 물론 난 없지만 육삭 같은 게 좀 위험해 보인다. 아 그냥 머리를 남길 걸. 그러니까 오삭을 무서워서 못 냈어 지금. 아 왜 네가 지랄이야? 그래 오야다. 어떻게든 화려를 해보자. 오야니까. 아, 네 민타이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서 두 개? 그냥 뭐 두 개니까. 아, 어떻게 안 되나? 삼색? 아 니네 자폐 언제까지 들고 있을래? 그냥 내 이렇게 펌! 걷다 왔다가 뭐 국 끓여 먹으려고. 두부도 내 그냥. 이걸 머리로 써도 되겠다. 이거 펑 받고
두부. 두부 가라. 두부. 됐다. 그냥 야 이거 봐. 이거 받자 그냥. 야 이거 받자. 야 저거 펑을 하면 머리를 다시 찾아야 돼. 너무 번거로워져. 야, 이거를 펑을 받잖아? 머리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너무 꼬여버려. 심지어 그거 잘못하면 이제 후리텐 나니까. 놈! 그르다! 가와. 톰! 나부톰! 놀아! 오야다 임마. 좋아. 좋아졌어. 크게 나쁘지 않은데? 톰! 톰! 이거는 중을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중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어차피 도라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 펌. 분명 어제 방종 때 옥탑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 금탁인가? 아 원래 그래요. 펌. 원래 문턱에서 쭉 미끄러져서 한 2000점 말아먹고 이제 다시 올리는 거지 뭐. 항상 그런 식이었어. 롤 할 때도 그랬고 항상 뭔가 문턱에서 쭉 미끄러져. 그냥 중을 내는 게 어때? 응? 나도 어차피 중 못 내. 나도 못 내. 너 뭐 퇴사먼 노린? 내버리자. 스베테와 사이고노 쇼리노 타메. 지금 내야 돼 이거. 늦게 내면 리지! 이 도라에 내가 될 수도 있어. 잠깐 여기 없잖아. 이 정도? 중 하나만 줄래? 응? 아 이거 중을 누가 묶어놨거나 뭐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아직 중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 근데 있어도 못 내는 상황이긴 해. 어? 놈! 하하! 고르다! 중! 노라니! 아 정말 좋구만. 리치봉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1등. 펌! 조금만 들고 있어볼까? 이거는 혼일이 아니라 그냥 펌! 그냥 역패로 그냥 무조건 쏘는거야. 어떡할까?
버리자. 全ては 최고의 승리의 ために. 호패 선타. 그러니까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을 여지가 많으니까. 더 본 거지. 아, 네. KSA98328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남 왕패 백이스. 아, 백 하나 여기 있네. 아, 잠깐만. 백 하나, 백이 하나 여기 있네. 아, 네. RPDLAWM12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아, 조용히 해봐 좀. 진짜 조식이다세. 아, 이거 신캔가 저거? 그 너구리랑 얘가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그 쩔데기 없는 말이 많아. 아, 얘네 좀 줄여야겠다. 너무 크다. 좋다. 이거 100펑 받으면은 바로 이거 67 양면대기 이거 이삭 탑회 하면서. 그니까 100이 나와줘야 돼. 근데 문제는 결국 이거밖에. 역시 남캐하고 걔는 즉심이 크지. 근데 얘 별명이 왜 샐러드예요? 이 대사에 뭐 샐러드가 많이 있나? 색깔이? 아, 풀이라서? 풀을 좋아해? 야, 그래도 하나 남은 팩 나왔네. 불안하다. 어째 또 일곱 개라서 할만 나올만한데. 내 생각엔 저 팔 팔싹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음? 팔싹 나올만한데. 아, 근데 애들 지금 다 삭을 모으고 있잖아. 그지? 아니 뭐 사코닐이라도 모으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삭이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 엄청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오통도 지금 원래 내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애들이 삭 모으는 것 같아서 던져봤거든. 어, 이것도 안전피야 심지어. 어, 그러니까 지금 다 삭으로 대기 타는 것 같은데. 니가 샷시네. 혼일? 아, 아, 혼일 아니네. 그래도 다행이다. 카불이 심하게 안 당하고 넘어갔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제가 카브리를 심하게 쳤으면. 아, 네. 연어맘마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북동인데 1, 2. 아, 버려. 아, 연어맘마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펙터로 가져가고. 이거부터 쳐내자. 근데 뭐 4만 붙어도 그냥 들고 가. 어쩔 수 없어. 아까 게임 깼냐고요? 아니 그거 버그 때문에 막혔어요. 뭐 언젠간 패치 내겠지. 구통 머리로 쓰고 이거를 그냥 신주 두 개로 만들면 되지. 아, 이거 그냥 팔통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되나? 어, 이 상태이긴 한데 샤보 대기로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죠?
팔통 삼삼 비슷한데. 큰일 났다. 마작 볼 때마다 어제 김도가 폰 보고 방귀 뀌는 것 같다는 소리만 기억난다. 또이치는 이거보다 좀 더 많아야지 치또이각을 보. 아 근데 할만하긴 해. 여기서 치또이각은 살아있긴 해. 두 번 더 붙이면 되거든. 스베테와 사이고노 쇼리노 타메. 근데 좀 멀지. 좀 멀어. 그니까 기적같이 두 번 연속으로 또이치가 붙으면은 할만한데 지금은 그냥. 아 근데 이거는 쏴도 천점이라 난감하다. 아 이거 구통을 털걸. 실수했다. 아까 구통을 털어야지 그냥 탕야오라도 보는데 이거는 나의 실수야. 구통을 털었어야 돼. 지금 털자. 리지! 내리자. 어차피 타점 낮다. 그냥 맛도 없어. 맛대가리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페커가 이제 딱 붙어 있으면 해볼만 했는데. 잠깐만. 이거 설마 치또이각이었다고? 내리긴 해야 돼. 내리긴 해야 되고 이제 뭘로 내리느냐가 문제인데. 47 일단 이거 빼자. 비 안 온다고 하니까 오. 친구놈이 김태희랑 노느라 바빠서 안 온다는데 때려도 되죠. 아이 뭐 그런 조크 할 수 있지. 응? 그건 그냥 누가 봐도 조크잖아. 진짜 그럴 리가 없잖아. 조커인가 보지. 아 조커일 수도 있지 친구가. 와, 뭐지 적도라는 왜 뜬금없이 들어와서 나를 불쾌하게 하는 거지. 아씨 안전패가 없네. 몰래 안전패야. 어? 뭐야? 오사가 안전패다. 아 이거 싹바라닥스 다.. 아 그래 싹바라닥스로 끝난 게 다행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항상. 쏘이지 않았다는 거에 안도를 해야지. 아 구통 버렸으면은 쏘였나? 어 나 방금 잘 못 봤어요. 아 구통이었어? 아 오늘 그 라스 두 번 박아서 점수 많이 떨어졌어. 근데 뭐 원래 그래. 항상 그런 식이었어. 쉽게 되는 게 없어 그냥. 이상하게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은 수분장들 나타나가지고 뽕냐 치냐 론냐 이지랄 하다가 이제 라스 받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나도 지금 수문장이긴 해. 어떻게 보면 나도 지금 수문장이야. 사실 이 1800 언저리에서 되게 오래 있었거든?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내가 수문장이지. 대가는 대면은 내가 튕겼냐?
형은 수문장이 아니라 가이드지. 최소한 형은 보내줄 땐 보내주잖아. 팔통 하나 나갔고. 야, 대면이 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엄크? 엄크 당한 거 아니야? 리치. 상태는 안 올라간다. 全ては 最後の 勝利の ために. 야, 그래. 대면 싸서 꼴등 만들어 놔. 롬 돌아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리치 핑후 도라니. 난 꼴찌만 아니면 돼. 나 지금 번개맨이잖아. 번개맨에게는 의지가 없다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김도님, 김도님 뭔가 이상해요. 아까 낮에 분명히 옥탑 간다고 하셨는데 왜 금탁인 거죠? 아니, 금탁 다음이 옥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응? 형 그냥 금탁이 아마이 마스크로 남자, 옥탁이 탱글탱글 프리즈너가 될 셈이야? 아, 근데 옥탁 가도 금방 내려올걸? 응? 이마탁! 랭크 포인트 이제 공급 완료한 다음에 이제 임무를 마쳤다 이러면서 바로 나는 금탁으로 이제 하산.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태끼 언젠가 옥탑 간다. 아무튼 간다. 아니, 근데 언젠간 가지. 언젠간.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형! 설마 아침부터 했는데 아직 여기인 건 아니지? 맞아요. 아직 여기. 잘 아는구나. 몸통이 두 개나 있는데. 옥탑에 올라간 모습이 클립으로 남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계급들아. 이게 약간 유사 산마 아닌가? 아니야, 산마는 아니지. 왜냐면 번개맨이라도 한 명이 있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 이제 산마는 압축이 되니까 게임이 완전 다르잖아. 그리고 또 그거 뭐 취급하는 것도 다르더만, 패를. 그 무슨 패는 없던데 아예? 산마는 마적이 아니라고? 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산마 치는 사람들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형! 금방 간다고 했는데 오래 있으니까 좋다. 역시 대장이. 이거 리치가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쏴야 되냐 이거? 쏘긴 쏴야 돼. 돌아 두 개라서 쏘긴 쏠 것 같은데 너무 느리다. 리치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3인 마작에서 나온 영만도 취급 안 해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全ては 最後の 勝利の ために. 오메리소? 대가 개쳐만데. 야, 나도 한 입만! 아니, 그렇다고 산마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산마로 역만 하면은 뭐? 역만이라고요? 산마가 마작입니까? 한 명은 어디 갔죠? 이러면서 너무 무시하더라고 사람들이.
うまそうな餌の裏にはでっけえ罠が張ってあんだ。 말 더럽게만 できる 狩人にとっちゃ常識だぜ。 아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그 잔소리를 많아. 아 리치 리치 쏘고 싶다. 나도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아, 네, 닭굴님 감사합니다. 나도 한 입만. 남 좀 들고 있어 볼 거 그랬나? 근데 뭐 아직까지 안 나온 거면 뭐 어쩔 수 없지. 큰일이네. 리치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치. 아 그냥 이거 뺄 걸 그랬다. 그냥 이거 빼고 일기통관 대기타 할 걸. 그지? 너무 바보 같은 판단이었어. 나는 일기통관을 무시했어 지금. 내다버린 일기통관. 조폐 문제. 조폐 차이. 아 조폐 차이. 아 조폐 차이. 조폐 차이. 얌전히 내릴까? 아니면 좀 더 각을 볼까? 아니다. 내리자. 얌전히 내리자. 뭐 내가 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기통관 내다 버렸잖아 지금. 롱! 오메리소? 히히히히. 그래, 매우 쳐라. 내가 나의 2등을 위하여. 동남. 아, 네, 해필리 909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또 오야가 되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지. 참 욕심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버리긴 해야겠다. 아, 근데 번개맨 오래 버티네 진짜. 네, 결국 그냥 자폐는 다 터는 게 맞아. 개풍이잖아. 근데 찌모 진짜. 스베테와 사이고노 쇼리노 타메. 저 5만도 털어야 될 것 같아. 지금 털자. 또예요? 아니 뭐 도이치 되게 있는데 뭐. 아까 뭐 페어 좀 있으면 무조건 칫도 이래. 아 4개구나.
아 그래 네 개면 또 할만하지. 펌. 난 좀 다르게 본다. 난 다르게 본다. 또이또이로 본다. 야 템파이나 시키자. 어차피 후루 한 거 연장을 해야겠어. 펑! 마지막까지 기어 유르메자 다메다요. 리치. 내릴라도 확실한 안전패가 없어서 너무 불안해. 그냥 감으로 내는 거지. 잠깐만, 6, 7? 치! 하하. 템파이! 좋아. 우야를 지켜내었어. 아무래도 형님은 치토이치를 하기엔 머리가 부족하신 듯합니다. 아 조용히 해. 있다고요. 꺼져. 뭐 이렇게 있냐? 상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방종한다 안 했냐고요? 나의 의지 느껴지십니까? 이 발을 무조건 내쳐먹겠다는 나의 의지. 아 근데 번개맨이 이럴 땐 또 안 좋아. 번개맨은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 안 하거든. 그냥 내 그냥 찜오기리 하거든. 발이 여기 묶여 있으면은 좀 안 좋아. 이제 번개맨 막지를 않잖아. 삼색? 되겠냐? 행복하지 않지. 뭔가 머리가 사라진 느낌이야. 괜찮아, 머린 또 찾으면 돼. 펌. 흥 김도님이 방종할지 안 할지. 아 나올 만해 근데. 지금 바로 맞아. 그래도 많은 게 낫지. 그래도 많은 게 낫지. 하나 정도. 맞아요. 형은 진짜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삼삭 유연패 같은데. 오메데토. 두 판이라 다행이다. 세 판이었으면 좀 띠꺼울 뻔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실수한 적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치를 했는데 다른 애가 화려를 해버려가지고 리치봉 차이로 순위 떨어진 적이 있어. 와, 그때 진짜 열받더라. 근데 그게 실수죠. 그쵸, 실수지. 너 점수 차이 좀 체크 잘 해야 돼. 치. 번개맨 두부 가지고 있을 예정. 두부가 또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그냥 머리 고정시키자. 3 안 나왔지. 3 나올만 하니까 이렇게 가자. 아, 그냥 펑을 받을 거 그랬나? 애매하구만. 아니야, 이게 펑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 확실하지가 않아. 이걸 펑을 받아야지. 번개맨 도와줘. 번개맨 너밖에 없어 지금. 번개맨이 도와줘야 돼. 김도님 방송 보고 논야 시작했었는데 재밌어서 옥탑 찍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찍었어? 치. 아, 난 이 9만을 못 참을 것 같은데. 응? 3이나 66보다. 그지? 9만을 못 참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찌모를 노린다면 먼저 뻥게 났을 수도 있는데 9만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 번개맨이 9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안 좋지. 아, 근데 군은 나올 만해. 어? 놈! 거르다! 동풍이 분다. 핫 놀아. 역시 번개맨이야. 아싸, 49점. 일류의 플레이어의 세계에あるのは 쇼리だけ. 僕みたく 超一流の 플레이어나라 나. 오늘 시작했을 때 언저리로 복구한 것 같은데. 막판? 아, 예, 안 돼, 안 돼. 나 진짜 가야 돼. 아이고. 아, 그니까 내가 이 점수 때 되게 오래 있었어. 거의 지방령이야. 이 안정적인 그래프 보이십니까? 2, 3, 2. 한 판 더 해달라고? 그래. 나 판 갈게요. 아씨. 안 돼, 이걸 누르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정신 차려. 오케이, 오케이, 막판. 아, 씨발, 이러다가 맨날 라스 박던데.
방종 안 하면 내일 방송 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좋아 보이지만 안 좋아. 무지성 혼일. 무지성 혼일? 통이 좀 나오던가. 상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상가가 도와줘야 되는 판이야 이거 하려면은. 형! 그거 마작 중독이야. 아 네 문내비 1020인가 1336. 아 지금 통이 추가로 안 들어오잖아. 대충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물론 오야긴 한데 난 그 사실을 몰랐다는 부름.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혼일이 불투명해졌어 이제. 심지어 쟤는 리치를 해버리고. 어떻게 하지? 안전패도 없는데. 남이 안전할까? 주모, 고멘나사이네. 일발지 뭐 카불이 당하면 아픈데 제발. 1900점 그래도 심하게 당한 건 아니야.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정도는 뭐 큰 차이 아니야.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아니지. 안 받는 게 맞았지. 안 받는 게 맞았지. 그치. 어차피 지나간 차 미련 가지지 말자. 지나간 버스야. 이런 미련 가지는 거 좋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또이치가 많아야 돼. 또이또이 하려면은. 못 받는 거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108 5 8. 여기서도 이제 풀젠츠를 하는 인물이 있다고. 결국은 그게 금탁이야. 작사 1성 0점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 게임. 아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낙방송도 같은 방제였던 것 같은데 배팅도 안 했는데 제가 기억을 잃은 건가요? 네 기억을 잃으셨어요. 보면서 참 입마작하다가 동일 국외 국사 13년 론 성공했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했어? 복권 사야겠는데? 아 진짜 복권 사야 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택디 점수도 낮이랑 바뀐 게 없다는 점. 늦어서. 아, 네, 꾸냥냥이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전 언제나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1년 구독 고맙습니다. 즈마. 그래, 카부리를. 비치, 즈모, 빈후, 다이아오, 노라니. 그렇지. 한해망. 6천점 카부리. 아 모르겠다. 하자. 톰. 하자. 할 거면 일찍 해야 돼. 그냥 할란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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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없음. 역 있지. 또이또이라고. 근데 이건 좀 미친 짓이긴 해요. 원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맞아치면 안 됩니다. 이런 또라이 짓을 원래 하면 안 돼요. 또이치 그래도 네 개는 있어야지 하는 건데 원래.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진짜. 내리자. 내리자. 그러니까 이게 리치 안 들어왔으면 그냥 무난하게 또이또이를 향해서 갈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렸구만. 뻥. 아 이걸 유지하면 템파이를 할 수 있지 않나. 맞다그 와다시도시타코토가 여기 없거든요. 역 없으면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님들 역 없음 뜨는데 이게 뭔가요? 지. 그거는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역 없음이라고 써있죠?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아 씨발. 깡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깡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불을 끄고 딴 게임을 할 테니 너는 마작으로 옥탑을 가거라. 한석풍 어머니님 감사합니다. 팬님들 오늘은 역 없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역 없음은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네, 역 없음은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기 없기 때문이죠. 아 뭔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배덕감이 느껴지지 않아? 어? 프리텐의 역 없음이네? 어 뭔가 되게 배덕감이 느껴지지 않아? 아 씨발 이거 못 내잖아. 아, 아 육상은 낼 수가 없다고. 아 젠장. 아 이럴 수가. 이렇게 노텐으로 끝나다니. 에 노텐가. 아 뭐 싹바라다 쓰다만. 근데 육상 내고 쏘이는 것보단 나았어. 얘가 질내기지 물론 않았더라면 이제 롬펜은 아니었지만 또 이런 건 했을 것. 난 위험도가 높은 패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동삼국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칼집보단 인디안 밥이 낫긴 한데. 안 되나? 섬세가 안 될까? 아, 섬세가 안 될까? 리탕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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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요? 머리는 그냥 이걸로 만들자. 이 패커 뭐 내다 버리면 되지. 삐치. 아, 아까 삼색이었다고? 리치데스. 그렇구나. 하지만 전 개같이 내릴 거기 때문에 별 상관 없습니다. 완전패가 안 보이네요. 롱. 리치, 빙크, 노라. 연장이네. 꼴찌가 내려요? 1, 2, 3이 좋아 뒤지는 중. 아, 정상적인 조패를 하자. 그게 맞다. 이거는 혼일 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돌아 끼고 2000점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아, 혼일 안 되겠지? 가 열심히 큰형 만들고 있을 때 탕야오 펀치로 천점 먹고 구 끝내는 게 재밌는데. 국룰이죠. 지금 허튼 생각할 뻔했어.
허튼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리지. 아, 못 내리겠지? 이거를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도 대기가 있으니까. 일단 이 패를 내리는 건 불가능이고, 내리면 이거 이것들인데. 스모하면 그만이야. 아주 상쾌하구만. 뭐야, 나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왔네? 방금 시작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도박이라고? 도박이라니. 이거 머리 대기가 될 가능성이 있네. 3사기 들어오면 머리 대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머리 잡자. 사삭을 머리 쓰고 이제 5통을 타패할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근데 4통이나 6통이 붙을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 이건 오히려 그냥 이거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버리는 게. 아니 치킨 먹고 왔는데 야스오인가 하세기인가 그거 어디가? 키키흐. 리지. 내려야겠지? 내려야겠지. 오, 지른다 저 친구. 얌전히 내릴게요. 얌전히 내릴게요. 나 지금 이 9통을 낼까 고민을 했어. 근데 9통이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 츠모, 덴바치오 그다리 타마에. 리지, 츠모, 핑후, 단야오, 도라, 도라. 하늘만.
복수의 시간이다. 너희들은 너무 설쳤어. 김도가 복수의 시간이라며 방어마작을 시작했다. 곧 방심하다 어이없게 쏘일 것이다. 치 펌! 너희는 너무 설쳤어. 아, 저 칠삭을 남기고 5만을 타패할 걸. 나도 살래. 본데스. 근데 이런 패 들고 못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무조건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좋은 대패 들고도 못 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나의 자유와 상관없이. 근데 이 게임이 원래 그래. 항상 이제 아 다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지. 항상 그래왔어. 8만 치 8만이라 8만이 될까? 나올만한가? 근데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어. 8만 내 생각에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이고마데 기어 유르메. 성가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청일 지금 가는 것 같아. 리치 빈후 도라.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해요. 뭐 만관을 뭐 100만을 들고 있어도 못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그냥 원래 이런 게임이야. 그러면 이제 어? 그러니까 내가 좀 아까 미스가 있었다면 그거지. 이제 그냥 머리를 남겨놓고 좀 천천히 갔으면 되는데 좀 급하게 간 것 같아. 그게 내 실수라면 실수인데 펑을 너무 섣불리 받았다? 근데 뭐 지. 머리가 나올 수도 있었어. 이런 게임이고 흔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落ち着くのだ。マジックでドラをすり替えるのはイカ様だ。絶対やっちゃダメだぞ。
수로를 해서 세 판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4, 5, 6, 7, 5, 6, 7 아, 저 백발중을 좀 내주면 쉽게 갈 것 같긴 하거든. 눈으로 안 울고 폐로 우는 거임. 망했지만 펌! 머리 지 4, 5, 6, 7, 8 リーチです。 롱. 일발. 리치 1발. 딩크 2패코 도라니 도라. 야, 쟤 지옥 간다. 하네만. 오케이. 아, 어서 오세요. 이웃분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 아래층에 인사 오셨네. 아무튼 후로를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뭐 리치를 해서 찌모를 하든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리치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아, 근데 샹템스가 안 오르네. 좋지 않은 상황이야. 뻥. 또는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칫도이를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지가 않는다. 치. 올라가지가 않아. 올라갔다. 드디어 이 상태. 아씨. 아, 돌아버리겠네 나. 아, 론. 론. 그래다. 단야오 도라 도라. 아, 괜찮아.
뭐 3등에다가 점수 손실 많지 않으면 그냥 이거 이 정도로 선방한 거예요. 이게 같은 3등이라도 점수 많이 털리면 이제 점수 많이 까이는데 5점이면 뭐 그냥 변동 없는 거지. 아, 한 판 더? 정신 나가서 그래 좀. 나 가야 돼. 아니 근데 리치 할 걸은 뭐냐면 그건 진짜 껄무새야. 리치 하면은 제가 뭐 내렸을 수도 있고 그냥 다마를 그냥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나는 빨리 끝내려고 한 거야. 그냥 그거를 굳이 내가 2등을 하기보다는